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5일 일요일입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일요일은 방송 안내에도 나와있다시피 종목상담 방송하는 시간입니다. 11시 하고 있고요. 이제 알아서들 좀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시간 고정됐습니다. 이제 특별한 그 일 없으면 무조건 시간 고정됐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어저께 닥터K 첫 번째 주식시장 초보 탈출 첫 번째 오프라인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멀리서 서울, 인천, 경산, 전주, 대전, 구미, 부산, 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멀리서도 다 오셨고요. 2시간 예정이었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기 위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특별히 어제는 또 X1 전문가 차트화가님이 찬조 강의도 좀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보다 차토아가님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삐집니다 저.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시라고 제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하실 분 있으면 올리시고 안 올리시면 저는 업종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누르세요. 빨리 출석하세요. 친구 거 대신 누르지 말고요. 대출하면 안 돼요. 다 알아요. 다 합니다. 대출하면 안 돼. 자, 기업님 오셨고요. 그리고 냥냥 대도. 아야, 대도님 안 피곤하세요? 5시 집에 도착하겠다는데 지금 방송 들으시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야, 자, 두야. 박신채 균정님 어려워요. 그리고 한동님 놀러 갔어도 잠시 출근하시고. 야, 좋아요. Put your hands up, everybody say yeah. 푸체인저님 오셨고요. 아우, 진짜. 비몽사몽. 아, 그래요. 오케이. 아, 너무 좋았어요, 저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퀄리티를 확인했고요. 대화 내용이 달라요. 어딜 가도 그렇게 강연에 들으러 온 사람이 그렇게 퀄리티 높지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닥터K도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SK 케미칼, 54,000원, 비중 5%. 그 다음에 RF 뭐 이거 H 이런 거 있어요? 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RF HIC 25,500원 비중은 다 작네요, 그죠? 자, 그 번호표 뽑아야 됩니다. 1번입니다. 1번. 저도 지금 잠 못 잤어요. 아, 좀 자야 되는데 왜 자꾸 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잤나? 방송 어저께 녹화한 거 한번 보고 잠깐 보고 자야지 했는데 30분도 못 잤어요. 30분. 그러니까 피곤합니다 저도. 자, 그러나 또 몰입하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배도 고파요.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전일 미국 시장 우리 뭐 금요일날 마친 상을 보면 0.38% 다우존스. 야, 이게 모양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왜 좋을까요? 자, 여기 이평선들 다 돌려냈어요. 그죠? 여기서 가면 헤딩하고 밑으로 밀리는 게 정상인데 살짝 조정받고 뛰어 넘었거든요. 아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신고가, 그죠? 신고가 맞죠? 신고가를 뛰어넘고 약간 주춤. 이거 양호. 자, 이거를 까꿀로 뭡니까? 셀트리온과 주가 모양은 좀 다른데 이평선 이렇게 걸치가 있는데 닥터케이 뭐라고 얘기했죠? 전일. 자, 양봉 크게 세웠으니까 우리 도치는 인정합시다 이랬거든요.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홀딩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죠? 지금 독일 0. 뭡니까 이거? 0. 잘 안 보여요. 아, 참. 0.38 양호. 자, 그 다음 중국 뭐 그만.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야간 선물 시장에 보면 우리나라 별로 땡긴 거 없다. 그래서 야간에서는 적당히 넘겨줬다. 주전 선수들한테 넘겨줬다. 그래서 셀트리온 여기 양봉 섰잖아요, 그죠? 여기 주가 여기 위에 있으면 아까 다우존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요거 뒀지만 요 위에 올라가다 밀리는데 뒀지만 나와도 인정하자 양호하다 했으니까 이거 괜찮아요. 오히려 몸통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호하다, 쫄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른 분안 올라오시니까 안 올리니까 저는 되도니까 먼저 합니다. SK 케미칼. 자, 여러분들 눈팅 마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도움 되지 더 손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강연에 하신 분들 먼저 선제적으로 네분 먼저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도 차차차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서로 힘드니까요. 차차차차 해드릴 테니까 조금씩 기다리십시오. SK 케미칼이 54,000원. 54,000원이면 야 잠깐만요. 54,000원이요? SK 케미칼 맞아요? SK 케미칼 아이 근데 이거 왜 앞에가 안 나오지? 이거 혹시 분사하고 그랬어요? 왜 앞에 게안 나오지? 자, 대도님 54,000원이 없는데? 이거 왜 이랬죠? SK 케미칼 이거 맞나? 새로 뭐 그거 했나요? 자, RFHIC부터 할 테니까 SK 케미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이야기해주세요. 그거 뭡니까? 이거 상장 다시 하고 이랬는지 그 내용 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그 RF부터 먼저 합니다. RFHIC. 분할을 했다. RFHIC는 25,500원. 오메, 이건 좀 높은 데서 일단 잡았네. 대략 여기.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거 보고 이제 따라간 거 같네, 그죠? 자, 대도님은 매매 경험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좀 다릅니다. 자, 딴거다 패스할게요. 본인 다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기업 내용이고 뭐 그런 거안 합니다. 본인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자, 일단 월봉 한번 볼게요. 쫙 올랐어요. 자, 그래서 대돈님도 요거까지 먹으려고 들어갔겠지 뭐. 맞죠? 맞으면 1번. 그래서 지금 산 가격대가 이제 어저께 패턴 매매 상황으로 보자면 돌파행이죠, 그죠? 여기 딱 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때 여기 앞전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니까 따라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뭐 길게 들고 간건 별로 저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여기 전고점 28,000원 라인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5% 들어갔으니까 현금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짧게 짧게도 할줄 아는 분이니까 여기 만약에 눌림목 적당히 주면 몰라도 눌림목 많이 주면 적당히 끊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조금 추가 비중 더할 생각 있으면 적당히 눌리면 분봉해서 적당히 눌리면 추가 매수 하시든지 너무 지금 끊기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빠져봤자 여기 본전 가격인데 끊기는 좀 그렇고 또 먹은 것도 얼마 없으니까 아직까지 얼마 먹었습니까 지금 1,000원 정도, 1,000원은 안 되죠. 한 700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중간에 적당히 눌림목 줄때 추가 매수 가능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이고 일단 길게는 들고 가는 걸 별로 원하지 않고 여기 78,0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이틀째 쌍끌이 들어오고 여기 앞부분에 보면 기관에 매수세 좀 있습니다, 그죠? 2.47%, 그죠? 그래서 한 여기까지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릴 때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버리고 강하게 붕 뚫어가면 더 홀딩 해보시고. 자, 이거 양봉 강하게 세웠기 때문에 양봉 다음에 내일 양봉 설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눌리는 거는 그냥 패스하시고 여기 25,000 본인 매수까지 근처까지 오는 거는 그냥 적당하니 위에서 많이 들리면 챙기고 다시 들어간 거 나쁘지 않아. 아느나 갑자기 막확 들어올리고 만약에 제대로 못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니 본전까지 오는 거는 용인하시고 좀 들고 가시다가 28,000원 꺼내서 잘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점에 5% 50%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전고점에서 이런 거 안 나오면 홀딩 가능합니다. 절반 던지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는 거는 용서해주고, 그래, 알았어. 용서해줄게. 하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파란 거 다시 치고 올라가면 다시 담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절반 팔아먹은 거 약간 눌려도 다시 담아주고, 추세 깨지기 전까지. 치고 올라가도 팔았던 거 다시 사줍니다. 같이 따라가줘야 돼. 그런 거. 이해되셨을 겁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앞에 가격이 안 보이니까 제가 좀 뭐라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근데 이제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수익 중이고, 이제 추세 돌파하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 하락 트렌드를 그렸는데, 자, 그 밑에 상황 모르니까 제가 말 못해요. 그러나 이것만 돌파하면 이제 드디어 추세 전환된다. 그래서 좋은 시그널이다, 현재. 그리고 본인은 저 매수단가 저기 밑에 있으니까 54,000원이니까 지금 더블 가까이 나고 있다. 더블은 멀었지만, 그죠? 그러면 지지 저항을 딱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가 딱 저항이에요. 딱 정확하게 저항이네. 위에. 자, 저항대 좀 있어요. 뭐라고 말했죠? 이게 턴어라운드 주의 특징입니다. 한 번에 팍팍 가지 못하고, 만약에 돌파했다면, 지금 이제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최근에 좀 들어오네요. 미약하지만. 그래서 딱 상단 돌파 시도 놓으면 아마 돌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어저께 돌파 시도 놓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하게 뚫어버리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저항이 96,700원대인데, 이거 뚫을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 99,000원. 여기 가면 좀 저항 받을 텐데, 나머지 동일. 위에서 장 받으면 적당하게 비중 축소 밀리면 다시 매수 또 10만원, 10만원 초반대까지 올라가면 또 절반 매도, 또 내려오면 절반 파는 거 또 매수. 오케이? 그렇게 하길 말씀드립니다. 자, 이해됐으면 7번 눌러보세요. 대도님. 아, 94,100원. 94,100원. 최근에 다 들어갔어요. 단타로. 단타로 들어갔다. 1번. 최근에. 단타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전략은. 자, 그리고 이제 부츠핸즈업님, 베리굿님. 자, SKC 42,000원 7월달에 금요일에 스윙 개념. 오케이, 그래 하면 돼요. 나머지 똑같아요. 자, 이거 뚫는 거 강하게 뚫으면 좋고, 자, 10만원 99,000원 초반에 딱 가면 밀리는 조짐 보이면 적당하게 절반 팔아먹고, 내려오면 아까처럼 치고받고 치고받고. 오케이. 자, 다른 분도 종목 상담하시려면 올리세요. 자, 이번에는 very good 님, very good. 자, SKC. 자, 42,000원에. 비중 5%. 자, 일단 지지장 인근에서 먼저 한번 꺼볼게요. 다른 데는 꺼올 필요 없고요. 여기 인근만 일단 하겠습니다. 딴 데는 지금 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하락하던 거 돌려냈다. 상승 추세를 돌려내고 지금 외국인 기관 쌍거리도 제법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있다. 양호. 그리고 자, 42,000원. 아, 여기 인근. 야, 이거 보고 사셨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야, very good. 말 그대로 very good이네요. 자,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닥터케이가 맨날 말하는 거, 이 하락추세 이렇게도 돌려냈고,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다 돌려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뭐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돌파했죠? 다, 이평선 다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어. 그런데 여기를 못 봤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눌림목 주면 산다. 그죠? 아래 꼬리 억수로 달았는데 땡기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양봉에서 샀을 가능성 높죠. 그죠? 맞다. 맞으면 1번 눌러보세요. 이날 동그라미 친한데 샀다. 그러면 1번 누르세요. 7월 초순이니까 아마 그럴 것 같네. 여기서 샀어도 크게 문제 없어요. 잡 땡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아, 잘 들어가셨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주가 움직일 건가? 자, 이렇게 저항권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45,000원 45,000 정도 초반 나오면 저항을 좀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쫙 갔다가 앞에 너무 세게 밀렸거든. 어저께 배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더 빠졌어. 그죠? 그럼 여기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죠? 상승 초입의 상황. 그럼 피보나치 어제 배운 거 복습입니다. 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다 깨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기보단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거 팁입니다. 자, 그러면 382,5,618. 자, 이거 한 50%에서 멈춘 거로 인정하죠. 아래꼬리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죠? 그냥 절반 정도에서 반등 시도 나오니까 양호하다. 그래서, 단, 지금 올라가다 윗꼬리 맞으면 뭐라고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윗꼬리. 자, 그러나 이 고점 부위에 있는 매물대를 좀 맞는 거니까, 소화하는 거니까, 나쁜 것 중에서는, 최고 나쁜 거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한 중간 정도 나쁜 거예요. 중간 정도. 왜? 양봉을 이렇게 강하게 세우면 좋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해되면 7번. 그래서, 위에 매물대 제법 있다. 이것이 앞전 주가의 흐름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도 폭락하던 지점이 있어. 폭락. 그죠? 그래서, 이런 앞전, 여기만 보지 말고, 요런 데도 좀 잘 보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부담감 느끼고 있다. 주가가. 왜? 이런 데서 던질란 사람들 좀 있어요. 이제 본전권 비슷하게 왔네 이러면서. 그래서 내일 자 20일 안 깨야 된다. 20일 깨면 좀 별로예요. 20일 깨면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다시 내려오면 본인 선대 가격 비슷하게 오면 다시 치고받고 가능하다. 여기 만약에 내려오면. 그러나 안 내려오면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죠? 안 내려오니까 그럼 적당히 45,000원대 정도 바라볼 수 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운봉 떨어지면 그냥 청산하세요. 절반 정도. 그리고 좀 더 밀린 조짐 보이면 다 청산. 그리고 다시 양봉. 이번에 이거 뚫었기 때문에 43,800원대 뚫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양봉은 또 삽니다. 그리고 적당히 45,600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면서 적당하게 치고받고 그러다가 넘어가면 홀딩. 나머지 절반 정도는 홀딩입니다. 일단은 여기 밑에 깨지기 전까지는 나머지 절반은 홀딩. 이해되시죠? 자, 2번 했고요. 자, 번호표 빨리 뽑으세요. 자, 냥냥. 너무 딴 뜻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했으니까 오해 안 하시겠죠? 너무 밝고 어저께 강연의 분위기를 너무 좋게 만들어줘서 땡큐. W 게임즈 해보고 싶은데 차트 야 이거 안 감자 더블인가 더블 더블 유 게임즈 와 이거 해보고 싶다. 일단 월봉 먼저 볼게요. 일단 상장엔진 얼마 안됐다 그죠? 2015년도 빠지다가 다시 추세 좋게 올라가고 있어서 월봉상에서 보면 추세 좋은 종목이다. 적당하니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고 다시 가니까 월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자 냥냥 사진 캡처 화면 캡처 하든지 사진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닥터케이 이렇게 분석하구나. 여러분들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찍으세요. 도움 될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 월봉 먼저 보더라. 월봉 보니까, 월봉상에는 이런데, 여기 저점대. 그죠? 앞전 지지된 권역을, 자, 적당히 지지받고 있네. 5만원권이 강력한 지지권일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 이것도, 야, 동기간 법칙 나오잖아요. 어저께 배웠죠? 양양.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으면 1번. 동기간 법칙. 자, 3개월 올랐네? 조정을 몇 개월 받았어요? 3개월 받았죠? 자, 다시 올라가면 좋다, 안 좋다. 기간 매치 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3개월 올랐고, 3개월 내렸고, 기간 매치 됐고, 지지 받아야 될 지지선, 그리고 추세선 하단에서 양봉 빡 세우네. 좋아, 일단.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사진 찍어, 빨리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혹시 반말 비슷하게 나와도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해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흥분 약간 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절대 무시 안 합니다. 자, 이해됐죠? 찍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제. 자, 배고파요. 아유. 아까 5만원대라 했잖아, 그죠? 야, 월봉만 보면 이런 상황이 모르잖아, 그죠? 야, 이거 보니까 붕 뛰어왔어. 잠깐, 여기 좀 봅시다. 갭으로 날랐네. 뭐가 있었네. 언제부터 관심 가졌어요? 이게 뭐, 이 상한가 같은데. 한번 보자. 맞네. 상한가 중에 한두 번째 좋은 상한가. 점상한가 가장 좋고, 붕 떠가 위로 땡겼네. 두 번째 정도 좋은 상한가. 여기 별로 안 좋은 모양. 이렇게 되면 던져야 돼, 안 던져야 돼. 양양! 다음에 상한가 두드림, 아, 상한가 맞았는데, 두드림 맞는 거 아니죠? 상한가 재수 좋게 맞았는데, 이렇게 놓는다.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된다. 7번. 아니, 더 버텨볼래, 8번. 물론, 나중에는 더 올라갔는데, 단기적으로 팔아야 돼요. 이렇게 안 가고, 푹 빠지면 어떡해요. 그죠? 챙기는 겁니다, 일단. 더 가는 건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중간에 그런 무슨 호재가 좀 있었는 모양이네. 일단, 아, 뭐야. 상한가도 한번 갭으로 크게 띄우고 나왔다. 그죠? 자, 공교롭게도 지금 바닥 딱 찍고 가는 지점이, 야,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예? 지금 닥터케이는 제가 분석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앞전을 보셔야 된다니까. 그죠? 야, 이게 갭 상승해가 붕 떠가 상한가 같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막 왔다 갔다 나는데,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아, 주가의 지지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뭔 선이 그려 많아. 다 중요하니까 끊는 겁니다. 그게 가면 희한하게 멈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우야. 대표 선수 입장. 대표 선수 입장. 지우야, 많이 바쁘지? 야, 그래. 그래서, 아, 이렇게 분석한다. 양양님, 예전에 이런 거잘 생각 안 했죠? 이렇게 길게도 안 봤죠? 그죠? 맞으면 1번. 여러분도 잘안 보세요. 근데 그거 봐야 돼요. 오늘은 닥터케이가 거품 못 물겠어요. 어저께도 피곤하고, 밥도 못 먹고. 자, 부드러운 남자 스타일로 할게요. 평소에 광 깨끗이 싸싸 하다가 이제는 오늘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추세선. 여기 아무 때나 막 끊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저점, 여기 저점 있죠? 딱 끊습니다. 닥터케이도 설마 조금 해요,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한 라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 내가 못하겠다, 진짜. 그래서 여기 뭔가, 그죠? 안 봤죠? 안 봅니다, 그런 거. 제가 다 알아요. 저도 안 봤거든요. 지수 안 봤다. 양양님, 지수. 따윈 안 봤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관 외국인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봤다. 7번. 볼 리가 없어요, 진짜. 공부 안 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제 보죠. W게임즈 어디서 좀 이름 들어봤는데. 주식 카톡방 평생 무료? 어, 내가 같은 그건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카톡방을 모른다는 간첩이란 맛을, 닥터 K방을 모른 간첩이지. 요새 좀 뜨고 있는데. 에이, 됐고. W 게임즈. 오케이. SNS 플랫폼 기반. 카지노 게임 업체? 야, 카지노. 오케이. 그래서 조금 뭔가 호재가 있네. 그죠? 야, 지금은 코스닥 코스피 파면 선물도 좀 보고 있죠.
나중에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 한번 해봐요. 친구들이 입도 못 대. 와, 너 갑자기 왜 그래? 전문가 다 됐네, 이런다, 진짜로. 왜? 자기들 그런 거잘안 보거든. 만약 주식하는 친구 있더라도. 자, 그런 친구들 닥터K 방송 들으라고 양양 빨리 이야기하세요. 닥터K 무료 방송입니다. 질안 떨어져요. 저 자신 있어요. 돈 벌어드릴 자신 없어도 적어도 여러분들 눈이 좀 띄게는 해드릴 자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한 내용들이 옛날하고 뭐 옛날에 어떤 거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할 만한 거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 박스권일 가능성 높다. 그리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왔으니 62,000원이 원래 저항대인데 이것 뚫고 66,000원까지 갈수 있어도 보인다. 그죠? 여기 앞에 이제 안 봅니다, 별로. 여기 뭔지 몰라도 저는 모르지만 차트에서 말해준다. 카지노 관련이니까 뭐 호재가 있었겠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뭐 런칭을 했든지 어쨌든. 그래서 갭 상승 크게 띄우고 상한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갭까지도 띄운 아주 큰 랠리가 왔었다. 여기서 대박 밀려버렸으면 별로일 건데 조금 조정받다 한번더 치고 왔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안 깨요. 그러면 이 주식은 49,000원대가 아주 강력한 지지선일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자, 지켜본다면 여기 추세, 그리고 여기 정도를 이렇게 끌수 있거든요. 이렇게. 왜? 여러분들 추세선 애매할 때 여기 하고 나니까 여기 붕 뜨잖아요. 이게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바 이렇게 내려오고 해야 여기 끌수 있는데 그때는 이평선 참고하세요. 야, 오늘도 팁 하나 드리잖아.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자, 팁 하나 드립니다. 잘 보세요. 추세선, 하락 추세선 어중간하게 잘못 걷겠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평선하고 매치돼요. 여기 인근 끄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하면 이평 딱끌때 이평선하고 매치되죠? 끄면 돼요. 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됐으면 1번 눌러보십시오. 자, 있는 분들 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눈팅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자, 이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기관에 우린 들어와요. 괜찮아요, 그죠? 자, 이것도 잘 분석해야 돼. 왜냐하면 이틀 연속 지금 기관에 우린 쌍끌이 했죠? 좋죠? 그 좋은데 어떻게 됐어? 대박으로 저항을 넘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제법 강력하거든요. 자, 60일, 240일, 120일 다 뚫었어. 한 방에 빵빵. 잠깐만 봅시다. 10% 올랐고요. 그 다음날 달아서 5%도 올랐어요. 그죠? 자, 살짝 밀리다가 잡 땡겼네. 그죠? 살짝 밀리다가 잡 땡겼네. 와, 좋아요. 베리 굿. 그러면 지금 못 따라가. 따라가지 마세요. 날라가도 내거 아니에요. 따라가 물려요. 자, 언제 여기 사. 여기. 5만 8천 정도. 그죠? 혹시나 눌려주는데 이런 거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장대목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적당하니. 적당하니 눌려주면 여기 딱 오면 사세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상승 초입에 추세선 딱 매치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횡선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지지권이야. 240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1년간의 그 흐름을 돌파했다는 거는 자, 좋은 거예요. 이건 단기 급등, 단기 폭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하게 들어올렸어. 이거를. 그럼 이제 관심 가져보는 거예요. 한 방에 말고, 59,000원 인근 서열 오면, 한 서너 번 나누세요. 다음부터는 저 그런 이야기 잘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신다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할 건데, 닥터K는 무조건 기본이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도.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렇게 딱 오면 한 3분의 1 매수. 다시 뜨는 조짐 보이면 다시 3분의 1더 매수 추가. 물타기 말고, 3분의 1더 추가. 왜? 올라가는 거 타고 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 62,000원 단기 아마 저항일 가능성 높은데 이거 띄우면 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갈수 있어. 66,000원 대충 보이죠? 대충 52,000원에서 대략 62,000원이니까 대략 만은 보여요.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58,000원이니까 68,000원 정도. 여기 어저께 배웠잖아요. 목표치 여기 딱 지지하고 가면 여기 정도에서 밀리고 여기서 딱 지지하고 가면 68,000원 정도 보여요. 대략 거기까지 가는 전략인데 중간에서 조금 밀리거나 음봉 그러니까 양봉 크게 나오면 상관없고
윗골이 막 달거나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조금 3분의 1 정도 던져도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엉봉 커진다 싶으면 다 던지든지 아니면 절반 정도만 던지든지. 그리고 여기 다시 오면 또 사. 그리고 올라가면 또 팔아. 또 사. 팔아. 해가 6만 7, 8천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이다. 아시겠죠? 아... 야, 14분 보고 계시네, 일단. 14분 보고 계신데. 자, 눈팅만 하고 계신 분도 좀 있고요. 여러분들, 눈팅 한 것보다 닥터케이한테 아이디 익혀놔라 손해될 거 하나도 없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야기 안 해요. 자, 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그죠? 양양님, 솔직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다, 안 해 봤다. 그리고 요게 눌려주면 사서 여기까지 목표치를 이 정도로 봤다 안 봤다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잘 못 봤을 걸 아직까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보여요. 자, 여기 저항대 쉽게 못 넘어가. 일단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럼 살짝 눌려줘야지. 그죠? 근데 이거 추세를 이렇게 강하게 뚫는데 그럼 딱 이걸 봐. 이거 외국인 기관이 한꺼번에 샀네. 뭔가 좋은 거 있는가 보지. 저는 뉴스 같은 거 안 봐도 된다니까요. 아까 뉴스 뭐라고 나오던데, 아, 거기서 뭐 안 좋은 거 넣으면 이게 올라가겠어요? 뭔가 좋은 게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좋은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올라가겠지. 차트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뉴스 안 봐도 된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빵. 와, 뭔가 좋은 거 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기관에 우린 사네. 뭔가 좋은 거 있으니까 사지. 돈 잃으려고 얘들이 사겠습니까? 그거, 형님들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목! 형님들만 따라가면 돼요. 형님들만. 형님들 사고 있네.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형님들, 조금만 먹을게요. 떡고물.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막 패대기 치고 있는데 따라가지 말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정도. 며칠입니까? 4월 13일. 4월 13일 가봅니다. 자, 그 이전부터 팔았을 수도 있고, 일단 4월 13일 인근부터 약 쌍거리 들어오면 제가 손에 장을 찢을게요. 4월 13일 인근부터. 자, 4월 9일, 10일. 자, 기간 다 매도. 외국인 아직 매수. 양 매도 시실 나와. 매도. 자, 이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매수가 많았습니까? 매도가 많았습니까? 매도가 많았다. 7번. 매도가 많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던지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다니까요. 개인이 던지가 이렇게 안 빠져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 진짜 알아놓으면 돼요. 닥터K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죠. 많은 것을 공부를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공부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예요. 근데 그게 잘 맞다. 한 70% 정도 내가 통계를 내보니까 맞다. 그럼 그거 하시면 돼. 문제 없어요. 어저께 우리 방송, 그러니까 강연에 오셨던 분들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거 다 했으니까. 자, 냥냥님, 이거 빨리 사진 찍으세요. 어떻게 알았더라? 찍었죠? 이제 넘어갑니다. 찍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다 지웁니다, 이제. 어저께 했던 거 간단히 복습하자면요. 자, 일단 채팅 날랐으니까 먼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자, 쌤 거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했던 게 저기가 지지고 저항이다 그런 생각하고 수급 어떻게 그런지 보고, 근데 쌤이랑 공부한 게 얼마 안 돼서 3일 겁나서 아직 안 들어갔다. 장사진님 반갑습니다. 식사 준비를. 오케이. 자, 하, 식사 이야기하니까 배고프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닥터케이가 말한 거 항상 일정해요. 진짜 죽이는 타이밍 여기 이해되시죠?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 이게 타이밍이에요. 그죠? 그러면 닥터케이가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 어저께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맨날 이야기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상향하는 종목을, 우량한 종목, 이건 우량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우상향 종목을, 자, 상승 초입에 이렇게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때 사서 중심권에서 사서 이런 데 말고 상승하고 있는 그 종목이라도 이런 데 말고요. 단기적으로 물린다니까요. 뭐 때문에 이런 데 사지 말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데서 잘못 사면 물린다니까 이만큼. 그럼 던져요.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닥터케이가 중심권에서 자꾸 사라는 겁니다. 여기 이평선 중심권 20일. 그러면 안 깨진다니까요. 잘 깨져봤자예요.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이란 게 뭡니까? 어저께 양양님이 너무 설명 잘했는데, 우상향. 자, 5일. 아니, 그러니까 정배열. 우상향.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런 식으로 단기부터 중장기로, 이평선. 배열되어 있는 게 정배열. 우상향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우상향인 종목을 20일 인근에서 사면 무슨 배경이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만약에 깨져도 60일과 120일, 240일 형님들이 받쳐준다고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어. 예? 여기서 지지한 것 같은데 푹 빠졌잖아요? 그죠? 사면 돼요. 한 번 더 살 수 있어요. 60일까지는. 그 밑으로 깨지면 안 되고. 여기서 함 샀고 여기서 함 샀고 이 맞추기요 맞추기 절대 아니에요. 실제 매매할 때 보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여기서 함 사고 여기서 함 사고 여기 깨지면 이제 손절 내지는 비중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추세 깨지니까. 근데 이렇게 돌려내는데 한 번만 깨진다고요? 뭐 안 그래요. 왜?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닥터케이는 이야기할 때 설명 잘 들으면 오늘 진짜 중요한 팁 이런 거 다 얻어가요 여러분들. 그냥 실렁실렁 안 하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하락 추세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 제가 대충 꺼서 그렇지 다시 정확하게 한번 꺼볼게요. 주가가 아까 길었으니까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끌 수 있어 이렇게. 그죠? 이 꼬랑지는 절반 정도 기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추세와 지지와 저항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공부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배도 고프지만 밥 안 먹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자, 12시까지 잠깐 하고 끊고 다시 갑니다. 더 할 거예요. 1시간 정도 더 열심히 하시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자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무조건 추세선 끌 수 있어. 뭐라고요? 지우! 이런 거 잘 캐치해놔. 대충 알겠지만. 자, 고점과 고점을 하나 이렇게 이 상황밖에 없다. 그럼 단기적으로 볼 때 여기 밑에 만약에 없다 칩시다. 있으면 뭐 더 그거 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선 끌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저점과 저점 껐어요. 그죠? 여기 저점 좀 삐리하네, 다시. 여기서 이렇게 껐어요. 어떻게 되죠? 이평선하고 거의 매치 약간 돼요. 만약에 아직까지 공부가 덜 돼서 추세선 이런 거 지지선 꺾기 어렵거든요. 한참 연습해 봐야 돼요. 그래야 눈이 팍팍팍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점 꺾는데 비슷하게 매치 되잖아요. 그럼 아 제대로 꺾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간에 매치 되는데 분명히 한두 번 나옵니다. 이상하게 그냥 크로스로 매치 되는 거 말고. 그럼 또 이렇게도 꺾을 수 있거든요. 그죠? 비교적 60일하고 비슷한 궤적이잖아요. 왜? 이런 데 다 패스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거 두 개 정도를 여기서 중요하게 끌 수 있어요. 나머지 별로 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만 딱 보고 왔다. 여기 앞전 상황이 여기가 저항받고 이렇게 탁 튕겨 내려왔는데 야 이거 주식이 아주 거의 80%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기가 팍 대박 밀렸는데 안 죽고 여기서 못 올라가고 한 번 더 헤딩 여기 가서 와 붕 뛰어가지고 이제 돌파했네. 저항이 뭐로 바뀐다? 돌파하면서 지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여기 보면 아래 꼬리 뭐 매수세 은봉 떨어졌는데 다시 들어올려. 확실한 지지권이네. 6만원대 그죠? 올라가는데 또 지지. 야 이렇게 지지가 많이 나오면 이 지지권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위에 보니까 고점을 여기까지는 고점을 그래도 계속 높였잖아요. 그런데 고점이 안 낮아졌어. 여기부터 본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분석해 나가는가 여러분들. 하나를 알려드리도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닥터케이 여러분들. 자, 아 만약에 여기에서 샀다 예를 들면 이런데 살 수 있잖아요. 20일 위에니까. 샀는데 여기 은봉 나오면 원래 절반 던져야 돼요. 은봉 더 크게 나오니까 다 던지도 돼. 원래 여기서 샀으니까. 근데 그런 거 잘 몰랐다 칩시다. 중장기로 좀 들고 간다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은봉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양님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그냥 버텨야 돼? 아니에요. 절반 이상 던지고 여기 나오면 다 던져야 돼. 다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던져야 돼요.
윗골이 비교적 이렇게 붕뜬 데서 위에서 샀으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매수 타이밍 이런 데 사야 된다니까. 꼭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죠?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는 이런 데 사야 되는데, 붕 뜨가 올라가 봤자 얼마나 올라가겠다고 사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많이 실수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했다, 안 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실수하거든요. 그렇게 자꾸 주가의 흐름이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고. 예? 그러니까. 와, 그래도 양양님도 진짜 열심히 하시네. 어저께 그래 대전에서 와가지고 그래 갔으면 밤에 피곤했을 건데. 야, 대단하다. 부츠 핸즈님도 마찬가지고요. 추세 완전 다 깨졌어, 이제. 이제 넥라인도 깨졌어요. 이제 힘들어요. 저 위에 잘못 올라갈 거예요. 저 기어 안 나거든요. 손 꼽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죠. 이게 넥라인이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3번 눌러보세요. 넥라인이라니까. 이 추세를 깨는 거. 내려갔다가 반등 시도 나와도 어떻게 된다? 못 올라간다가 기본이에요. 못 올라간다가. 그리고 왜 끊는다? 쓸데없이 왜 끊는다? 여기에서 멈출 수 있는 거 예상하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못 올라가는 걸 예상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요. 이게 하락 추세에서 왜 끊는다? 이두개 보고 여기 가니까 밀리고 여기 가면 밀리는 걸알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죽이는 거라니까요. 아좀 죽인다 안 죽인다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이거 검증을 많이 해봐서 특기 중에 특기예요. 이걸 잘 맞춰요 제가. 그래서 비교적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주식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올라가고 이거 알면 다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그게 다예요, 다. 거의. 오늘 말씀드린 게 거의 다예요. 주식 상처부 탈출 1과, 이것만 할줄 알아도, 이거 좀 어려워요, 사실은. 금방은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닥터K 방송 자꾸 특징이 있어요. 했던 말또한 해가 아니라, 했던 거 하면서 조금씩 추가, 조금씩 추가. 저번에 안 했던 거 추가. 그러면서 중요 포인트는 계속 강조, 강조. 왜 멈추냐, 왜 멈추냐. 지지다, 지지. 지지에서 사야 된다. 원봉에서 살거 아니고 양봉에서 사야 된다. 나중에 자동으로 나와요. 고점 부위에서 음봉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절반이라도 던져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면 다음에 이런 거안 쳐다봐요. 던져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잘 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끝났어. 근데 야, 상승 시도 한번 넣으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돌파한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 돌파하려고 하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와, 스트레이트로 갔네. 베리 굿. 이렇게 내려와야지 앞에처럼 내려와야 되는데 배리구님한테 한 이야기 아닙니다. 베리 굿. 예? 야, 이거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저항을 완방이 뛰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담스럽잖아 솔직히. 왜? 많이 스트레이트로 올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너무 물릴 것 같은 생각 들잖아요. 그럼 눌림목 줄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니까.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오케이. 여기 지지대네. 언제? 양봉에서. 눌림목 양봉에서. 빵! 떨어졌잖아. 여기는 살 수도 있어. 왜? 20일 지지니까. 도지를 만드니까. 빠르게 하니까. 도지보단 아래 윗골이 달았으니까. 여기 살수 있어요. 그러나 밑으로 쳐졌네. 그러나 지지선이 받치고 있으니까 또살수 있어. 한 방에 사지 말라니까. 한 서너 번 나눈다니까요. 자신 없으면 더 쪼개요. 5번 이런 식으로. 탐색, 탐색조, SCB 보내야 돼. 한 방에 다 사지 말고요.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모양은 괜찮은데 조금 아직까지 모르겠다 하면 5분의 1만 들어가는 거예요. 입질 매수.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한 5분의 1, 2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절반 가까이 들어갔죠. 3분의 1, 3분의 1 사는 거 비슷하다니까요.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내지는 절반 정도면 던져도 돼요. 왜? 반등 나오거든. 이렇게 반등은 안 나오거든. 다이렉트로 밀리면. 그러면 거기서 다 청산하면 별로 손실 없어. 그럼 올라가죠? 자, 그럼 한 3분의,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3분의 2 정도 더 담았다? 아, 여기 위에서 좀 삐리삐리합니다. 근데 던질 필요까지는 아직 없잖아. 그죠? 여기 양봉. 그것도 훼손 안 했으니까. 야, 그럼 지지받고 다시 가네. 예를 들어서 빠르게 할줄 아는 사람은 여기서 나머지 3분의 1 사버립니다. 그러면 내 매수 단가가 한 여기 정도 돼요. 그러면 올라가면 더 많이 먹는 거고요. 비중 늘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청산하는데 이제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종목이 원하는 배팅 다 들어갔으니까 여차하면 이제 절반 내지 3분의 1 던져야 돼요. 아, 이거 절반 정도 던져야 돼. 왜? 양봉 다 감안에는 하락, 개바락 나왔으니까 절반 이상 내지는
진짜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다 던져야 돼. 어머나, 다시 들어올리네. 와, 이건 좀 그래. 가지고 있는 3분의 1 정도만 들고 있든지, 아니면 뭐 3분의 1 정도만 더 추가하든지, 그거 가능해요. 야, 이거 엄청 크네. 거의 다 던져도 괜찮아. 왜? 이렇게 크면 이 밑으로 밀릴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수한다 생각하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 돼요. 이런 거, 여기 왔잖아. 아래꼬리 딱 달았잖아. 그런데 이 아래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은봉이거든요. 이런 거 쉽게 못 들어가, 솔직히. 근데 프로타가 아래꼬리 시시시 달고 올라가는 거 SK 하이닉스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하이닉스 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가 단기 목표치지. 그러니까 62,000 정도. 야, 그러면서 붕 띄우네요, 그죠? 이 종목은 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막 윗꼬리 막 달았다가 밑을 당겼다 뺐다가. 그렇죠? 정석적인 움직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석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이틀 동안 15% 가기 힘들거든요. 가다가 튕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하루는 갔다 칩시다. 그것도 막 대박 다 띄웠는데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좋은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설명 길었습니다. 자, 조정 받으면 적당히 사라. 쫓아가지는 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대로 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방송 잠깐 한번 끊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죠. 바이바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